너는 누구냐? 넌 공룡들의 짱 티라노사우루스다. 이야, 우와, 죽은 줄 알았지? 내 뿔을 받아라. 우와. 잠깐만, 티라노사우루스? 어? 가만 있어봐. 근데 얘네들 생긴 거 보니까 2층 자연사관에서 본 것 같은데. 깜짝이야! 트리케라톱스랑 이 프로토케라톱스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공룡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어떤 공룡인가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와우! 이름이 뭘 것 같으세요? 여기 써 있는데요. 코리아 네. 케라톱스 맞죠? 예, 맞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 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룡들이 많이 아픈 애들이었어요. 네? 아프다고요? 공룡이 다치고 아픈 거를 어떻게 알아요? 놀랍게도 이들의 뼈에 네. 이런 재미난 구조들이 발견이 돼요.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공룡이 바로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위에 보면은 뭐가 서서 있죠? 여기 뿔이 이렇게 나 있네요. 아, 예, 맞아요. 그 눈 위에 있는 뿔을 네. 눈썹 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코 위에 있는 뿔을 코뿔이요. 예, 맞아요. 코뿔이에요. 아, 맞았다! 네, 이 트리케라톱스의 눈 뒤쪽에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뿔을 이렇게 저기 맞대고 싸우다가 뿔에 찔려가지고 아. 뼈가 좀 이상하게 자라나는 곳이거든요. 긁혀가지고 난 상처에 이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뼈가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이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먹고 살았던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러 가볼 겁니다. 와우! 우와! 아, 근데 이것 봐요. 이빨이 날카롭고 무시무시해.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들 중에 짱 아닌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비록 가장 큰 육식공룡은 아니에요. 네. 얘보다 더 큰 육식공룡도 있어요. 확실한 거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까지 발굴된 공룡 중에서는 무는 힘이 가장 세요. 아, 얘도 근데 어디 아픈 데가 있나요?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아래턱을 보시면 동글동글한 구멍들이 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구멍도 뚫려 있어요. 네, 뚫려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구멍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기생충에 감염이 돼요? 네. 그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새들이 그거에 감염이 되면은 아래턱에 구멍들이 종종 생겨요. 네. 네. 얘네들이 이제 뼈를 뚫고 사는데 그 과정에 목이 부어 올라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이 트리코모나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목이 부어 올라가지고 아이고. 먹이를 쉽게 이렇게 삼키지 못했을 거예요. 아, 얘는 덩치는 큰데 아픈 데가 되게 많았네요. 아, 그죠. 공룡 시대 때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예요. 와, 얘는 또 엄청 길어 보이는데 얘는 누구죠? 얘는 이제 에드몬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저희 과학관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전신 골격이 진품 화석이에요. 예? 네. 진품 화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에드몬토사우루스 중에서 가장 보존률이 높은 개체고요. 이야. 더 놀라운 거는요. 네네. 꼬리 쪽에 네. 이 공룡이 아팠던 흔적이 보존이 돼 있어요. 빨간색 상자가 있죠? 네, 보여요. 네. 저기 자세히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문 자국이에요. 파인 게 이빨 자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빨 자국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네. 육식 공룡 중에서도 특이하게 네. 동물의 그 먹잇감의 뼈채로 씹어 먹는 애들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네. 에드몬토사우루스를 사냥했다. 네. 두 번째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사냥에 실패했다. 실패했다. 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이 친구는요, 이제 이름이 고르고사우루스예요. 이 고르고사우루스의 오른쪽 아랫다리를 보면요. 오른쪽 아랫다리. 종아리 쪽을 보면은 네. 이상한 뼈가 하나 있어요. 저거 뭐예요? 똑같이 왼쪽 거를 볼게요.
왼쪽 다리 위를 보면은 다리뼈들이 다 일자로 돼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일자로 돼 있는데 오른쪽 아랫다리의 종아리 쪽을 보면은 종아리뼈가 J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맞아요. 좀 휘어 있는데요. 네. 이 아랫다리의 피부 밖으로 이렇게 뼈가 삐져나왔을 거예요. 뼈가 삐져나왔다니. 네. 삐져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뼈와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는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뼈가 붙고 몇 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회복력이 되게 좋았을 것이다.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고르고사우루스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해가지고 아. 얘가 아플 때 다른 고르고사우루스들이 얘를 보살펴줬을 것이다. 어? 라는 가설도 있어요. 고르고사우루스의 감동 스토리네요. 아이 그죠. 이 친구가 사냥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아마 다른 개체가 먹이를 물어다가 회복할 때까지 다른 개체들이 도와준 거군요. 예 그렇죠. 좋은 친구를 뒀나 봐요. 네 그죠. 우리도 오늘부터 친구예요. 아 그죠. 친구. 친구. 자연사관으로 오세요! 오세요!